이번에 쓰신 그 데모테크가 온다라는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고령화 생각하면 부정적이고 안 좋은 거 많이 생각하시는데 이걸 역발상을 하신 것 같아요. 이게 오히려 뭔가 더큰 기회의 장이 올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의 전환을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이쪽이 실천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모든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한국 동난이 났을 때 떼돈을 버신 분들도 그쵸. 있거든요. 예. 그때 막그 돈가시 된 국채 이런 거막사 모아 가지고 예. 뭐 가만히 떼기로 그냥 싸 가지고 묻어 놨다 나중에 팔아 가지고 떼돈을 버신 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수축 사회가 온다 하더라도 항상 기회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수축하는 쪽에 매몰되시지 말고 투자를 하시는 분은 확장하는 쪽을 항상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축사회 어떻게 대응할까? 수축사회 내에서 이제 하시지 말고 확장하는 부분을 바라보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확장하는 부분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가 전통 부분, 산업 부분 이런 부분은 뭐 수축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수축을 하고 하는 부분인데 학교도 그럴 거고 뭐다 수축을 하는데 아까처럼 그런 바이오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장해 나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일단 눈을 관점을 이쪽으로 돌려야 됩니다. 관점을 돌리고 확장하는 부분에 내 시선을 두어 보자.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확장하는 부분에서 내가 투자할 것 아까처럼 뭐 ETF라든지 이런 금융 상품을 통해서 이제 직접 실천하는 방법. 그두 방법을 좀 통해서 타셔야 될것 같고요. 우리가 제가 뭐 비유삼아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 이제 창세기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빛이 있으라입니다. 근데 가만 그 이제 그 당시에는 천지 창조가 됐을 때온 동네가 끔끔했거든요. 흑암이 이제 그런데 왜 어둠아 물러가라 하지 않고 빛이 있으라 했을까? 이게 이제 어둠아 물러가라 이러지 않고 빛이 있으라 그랬거든요. 빛이 있으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그래서 제가 수축 사회를 보시지 말고 확장 사회를 보면은 수축 사회 해결 실마리도 생겨나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둠이 있을 때 어둠이 물러가서 그런 게 아니라 빛이 와서 어둠이 그쵸. 그래서 조금 뭐 정확한 비유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만큼 수축과 확장은 서로 동전의 양면 같이 있는데 꼭 그래서 빛의 세계, 확장의 세계를 보시고 그게 뭔가 항상 그 관점을 두셔야 돼요. 마크 파브라고 닥터 둠이라고 별명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항상 아시아 금융위기 뭐 이거 예측했다고 해서 되게 우울한 사람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우울한 사람이 투자를 할 리가 없거든요. 그쵸. 원래 우울한 사람은 채권 투자자들입니다. 채권 투자자들은 금리가 떨어져야 돈을 벌지 않습니까? 금리가 떨어지면 경제가 안 좋아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채권 운용하는 사람들은 페시미스트예요, 항상. 항상 경제가. 근데 주식을 투자하시는 다른 분들은 옵티미스트입니다. 근데 마크 파브는 이야기는 닥터 둠이지만은 자기는 경제가 위기가 올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은 자기의 투마로즈 골드 내일의 금맥이라는 책을 보면요 확장하는 부분의 이야기를 하려고 그 소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투마로즈 골드 내일의 확장하는 부분 이걸 보시고 수축하는 부분만 보시고 내 돈을 야다 끌어들어서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 이런 생각하시지 말고 김우중 작고하신 회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투자 세계야말로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입니다. 한국만 보시지 말고요. 세계 시장을 보면은 확장하는 영역이 그냥 버글버글합니다. 그래서 꼭그 시장을 좀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 책에서 이제 인구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국가들은 제조업이 기반이 되어 성장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제조업의 그 태생적 메커니즘이 제조업 국가를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 이런 말씀하셨더라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좀 이제 예를 들어 싱가포르나 홍콩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이 없어도 그쵸. 충분히 성장을 합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지정학적 위치 뭐 이런 것만 가지고라도 중개무역하고 금융업하고 살수 있고요. 홍콩은 금융업 가지고 살수 있는데 우리나라 정도 인구 2천만, 3천만 되는 인구는 그런 걸로 가지고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생산성을 확 높여가야 경제가 성장을 하는 거죠. 생산성을 높이는 것은 결국 기계를 만드는 제조업입니다.
물건 하나를 가지고 물건을 기계 하나로 가지고 5개를 생산하다가 네. 좋은 기계를 들여서 100개를 생산한 게 제조업이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해외 시장에 팔아가지고 돈을 왕창 벌어서 성장을 하는 것이 제조업이고 산업혁명 네. 이후 그렇게 다 국가들이 성장을 네. 해왔습니다. 영국도 그렇게 네. 성장을 했고요. 미국도, 일본도, 네. 독일도, 이태리에도 다 그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네. 영국 같은 경우, 근데 이 제조업 국가들은 네. 제조업 국가 자체의 특징 때문에 네. 이게 쇠락에 의해 도전과제를 많이 맡게 됩니다. 왜냐하면 도전자들이 계속 생겨나요. 왜냐하면 혁신적인 아주 뛰어난 기술을 가지지 않는 한은 네. 비용을 싸게 해서 그 정도 기술은 다 따라오거든요. 그쵸. 시간만 지나면. 네. 그렇기 때문에 영국도 미국한테 도전을 받아서 네. 맛이 갔고요. 네. 미국은 일본과 독일한테 도전을 받아서 거의 맛이 갔다가 네. 살아났습니다. 네. 살아났고 일본은 지금 저렇게 네. 우리나라한테도 도전받고 네. 해서 맛이 좀 가 있는 상태고 네. 독일도 맛이 갔는데 독일 같은 경우는 통화통합을 하면서 네. 환율이 되게 유리해지면서 네. 그리고 그 유럽을 앞마당 자기의 상품 판매 시장으로 네. 만들어 버리면서 독일은 탈출을 했습니다. 네. 이태리는 아시다시피 맛이 간 상태고요. 네. 네. 그런 상태에서 우리나라도 네. 똑같이 이제 그런 상황이 올 네. 거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조업의 우리나라의 경쟁자는 선진국도 네. 있고요. 요즘은 언제 일본하고 중국이나 인도도 하이테크를 가지고 도전을 해요. 그래서 정말 이제 치열한 네. 기술 경쟁에 붙게 되었기 때문에 네. 제조업 국가들이 이제 이런 부분에서 여기 이기지 못하면은 항상 챌린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아직도 중국의 임금은 싸거든요. 네, 그런 걸로 가지고 이제 뭐 지금은 몇 년 정도 뒤처지긴 하지만은 네네. 이제 계속 따라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제조업 국가가 이제 겪는 일종의 함정 내지는 저는 이제 운명이라고 보아지는데 영국이 1파운드당 $4.86까지 1900년 초에는 그랬는데 네. 지금 $1.5 한때는 $1까지 갔거든요. 네. 영국의 파운드와 가치가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그런 것처럼 영국은 100년 동안 폼 잡으면서 떨어졌는데요. 네. 폼은 계속 잡고 있는데 네. 계속 전환을 많이 했죠. 서비스 영국은 서비스 국가로 지금 네. 거의 전환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네. 그 대체 시대에 들어와가지고 네. 그때 그 빅뱅 해가지고 금융 규제 완화하고 하면서 서비스 국가화 많이 네.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네. 전환을 해서 이제 저렇게 살아나고 있는 상태고 일본은 아직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것이고요. 독일도 못하고 있는 것이고 네. 우리나라가 이제 그런 국면인데 우리나라는 네. 고령화 속도는 제일 빠르고 네. 그래서 이제 참 큰 챌린지이긴 합니다. 그래서 제조업 국가가 꼭 그런 함정을 겪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만 달러, 만 오천 달러에서 한번 함정을 겪게 되는 거고 그게 이제 중국이 앞으로 네. 오게 될 중진국 함정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때 위안 위기를 겪었거든요. 네네네. 중국이 이제 지금 이제 만 달러이지 않습니까? 네. 좀 있으면 만 오천 달러를 향해서 가는데 네. 중국도 이 잘 알고 있죠. 다 그쵸. 자기 세계 역사를 보니까 네. 그래서 중국이 이제 기술 혁신을 가지고 점프를 해보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수 시장을 가지고 안정화하고 네. 기술 혁신을 가지고 이제 점프를 하고 하려고 이제 중진국 함정에 안 빠지고 이제 네. 꾸준히 증가하겠다고 한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중진국 함정을 위안위기 한번 겪고 하면서 네. 잘 돌파를 했습니다. 그거 한번 돌파하고 나서 오는 것이 이제 3만 달러에 대해서 네. 또 함정이 오게 됩니다. 챌린지가. 그래서 제조업은 곳곳에 챌린지를 받아요. 남미 보십시오. 아르헨티나가 한때 19세기 네. 말에는 유럽 사람들조차 자기들 쓰는 말이 아르헨티나처럼 잘 산다는 말을 썼습니다. 그런 국가가 한순간에 저렇게 네.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제조업의 이제 함정, 지금 이제 조금 착시가 이제 반도체가 네. 벌어들이는 돈, 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우리나라가 막 이제 잘 살게 된 것 같은 이제 착시가 있는데, 배터리 산업도 네. 괜찮고 하는데, 근데 어디든 치열한 경쟁자는 나타납니다. 배터리, 중국도 다 배터리 하고 그쵸, 있죠. 그쵸. 반도체도 지금 중국이 따로 올려다든 미국한테 저리 두드려 맞아가지고 네. 저러고 있는 것이고요. 결국은 이제 따라오고 경쟁을 하게 될 텐데. 그래서 그런 제조업의 챌린지가 제조업은 진짜 살떨리는 곳입니다. 어마어마한 챌린지를 항상 받고 있기 때문에요. 네. 네. 그래서 투자하는 사람은 네. 이런 때는 분산을 하시는 게 네. 저 나라 제조업도 네. 이 나라 제조업도 이렇게 네. 가지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반도체 굵기도 약간 그런 측면이군요. 예. 중국이 지금 기술 혁신을 중국이 그 사실은 그 알리바바 같은 경우를 통해서 저 넓은 땅을 네.
하나로 통일을 해버렸거든요. 네. 중국한테는 어마어마하게 좋은 기회였습니다. 중국이 저런 기술 혁신이 미국이 이뤄놓은 기술 혁신이 네. 없었다면은 저렇게 빨리 성장을 못해요. 어떻게 2,000달러 하다가 10,000달러가 옵니까? 이거는 어마 지금 아직 인도는 2,500달러이거든요. 네. 근데 10,000달러인 것 같으면은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알리바바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네. 그 큰 땅덩어리를 효율적으로 통합을 해버렸고요. 네. 그 다음에 중국이 이제 의료기술도 통합을 하려는 게 이제 원격 진료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커머스를 가지고 한번 실물 시장을 통합했고, 이제 이메디신을 가지고, 네. 이제 전자상거래가 아니라 전자 이제 의료, 네. 뭐 이제 원격 진료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하려고 중국은 이제 많이 추진하고 있죠. 그래서 중국 또 그 기술 혁신을 통해서 자기들의 중진국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고 네. 많이 사실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책을 보면 이제 주택 시장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주택 시장의 충격은 이제 어떻게 오게 될까요? 그거는 저도 이제 예상하기 힘들고요. 죄송합니다만은 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워낙 집가나 주택 가격이 많이 올랐기 네. 때문에 그 버블이 꺼졌고 네. 대만 같은 경우도 그 당시 대만이 전자 산업이 강했으니까요. 네. 90년 초에 대만도 주가가 어마하게 올랐다가 이제 네. 버블이 꺼졌습니다. 우리나라 코스닥 버블 꺼지듯이요. 네. 꺼졌는데 우리나라 주택 시장은 뭐 생각보다 사실은 그렇게 정부가 계속 마사지를 네. 해왔기 네. 때문에 이렇게 막 갑자기 치솟고 네. 이러지는 않았는데 네. 그러더라도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측면보다 야 이거 폭락할까 뭐 이런 것보다는 네. 향후에 기대 수익률을 한 10년, 20년 기대 수익률을 네. 따진다고 생각하면은 앞으로 이렇게 주택 시장에서 기대 수익률이 높을까 안 그러면은 글로벌 혁신 기업의 기대 수익률이 높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은 저는 글로벌 혁신 기업의 기대 수익률이 높을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되신다면은 안 그러면 리츠하고 네. 이런 쪽으로 나누어 분산해서 자산을 좀 가지고 예를 들어 주택을 100을 가지고 있다 하면은 그중에 한 30, 50 정도를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계시면은 좀 더 분산이 돼서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주택시장이 뭐 폭락한다 뭐 이런 거는 저는 아직은 잘 모르겠고요. 특히 네. 이제 뭐 아시다시피 뭐 우리나라가 지금 부가 편중되게 되기 네. 때문에 강남의 집에 대한 저정도 집값에 대한 거를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자꾸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워낙 지금 인프라를 많이 갖춰져 네. 있기 때문에요. 뭐 네. GTX도 다 통하고 네.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것에 하여튼 우량 자산으로서 네. 가치는 있기 때문에 저게 폭락한다 어쩐다 그거는 저는 아직은 잘은 모르겠고요. 다만 기대 수익률을 이 앞으로의 한 10년, 20년 기대 수익률 우리가 과거에 20, 30년 동안 보아왔던 기대 수익률, 자산 간의 기대 수익률하고 앞으로 20, 30년 보아올 기대 수익률하고는 비교하면은 이제 부동산과 예금이 그 이전에는 제일 높은 기대 수익률을 보였다면은 앞으로 20, 30년은 이거는 일단 예금은 땡이죠. 네. 이제 부동산 남아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것도 제가 보니까 뭐 땡일 것 같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역시 혁신 기업이 낫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외국인 나이든 고령자들은 사실은 부동산보다는 그 사람들은 주식에 네. 뭐 한 40, 50% 가지고 있죠. 많이는 안 가지고 네, 있습니다만 네, 네. 그 정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기들의 연금 노후를 준비를 하는 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돌아오시되 다만 네. 우리나라 주식시장보다는 미국 주식시장이 훨씬 인프라가 튼튼하니까요. 네. 네. 그 시장으로 좀 가서 그래서 꿈꾸는 자본가, 근데 네. 네, 꿈꾸는 글로벌 자본가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네.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but that don't make it better. Better. I wanna dig my hands deep down in the dirt. Take a walk along the street. If I'm feeling dessert, all of this convenience just doesn't work for me.